모하비더 마스터 두 대, 7인승과 6인승을 제가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모하비더 마스터 3열을 시승기를 리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운전은 저희 또 카테고리 인터뷰에 해리체가 운전을 하고 저는 3열에 타서 3열 승차감이 어떤지 직접 제 몸으로 느끼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운전할 때 1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2열까지는 타봤거든요. 근데 지금 3열에 타서 가고 있는데 7인승과 6인승 3열은 동일하니까요. 똑같이 한번 타서 어떤지 한번 알아보려고 지금 타서 직접 주행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3열이다 보니까 좀 차의 진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느껴지고 그래서 아마 화면에도 조금 흔들림이 더 있게끔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공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하비가 뭐 이구 예 방지턱 넘어서 그냥 이렇게 예 제가 점핑 되는 것처럼 장기까지 흔들릴 정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후륜 서스펜션 거의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카니발 같은 경우는 아마 이보다는 좀 더 뒤쪽에 앉으니까 어찌 보면 좀 나을 수 있는데 물론 흔들 좀 상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또 방지턱 하나 또 얹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서스펜션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제 몸까지 충격을 흡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이 3열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한번 해왔거든요. 네, 하나 더 넘고요. 네, 자, 아, 예, 힘드네요. 야, 이제 한 5분 반 탔는데 벌써 내리고 싶은 마음이 예, 하지만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제가 한번 우선 그 3열 제가 피치들을 한번 좀 알아봤어요. 사이즈를 그래서 동급 차종이라든지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우선 이 3열의 이 헤드룸이라고 하시죠? 네, 머리 위 공간 이게 가장 넓은 차는 959mm로 플리세이드가 제일 넓고요. 높고요. 근데 익스플로러도 동일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하비는 962mm로 지금 말씀드렸던 익스플로러나 플리세이드보다도 조금 더 높아요. 아주 큰 손차이지만 3mm이지만 좀 높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제가 볼 땐 디자인적인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각지게 후면 디필러까지 각지인 모양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헤드룸이 조금 더 스위치가 나온 것 같고요. 또 넘습니다. 방지턱. 네. 예, 하나 더 남았어요. 네.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렇고요. 근데 지금 모하비가 조금 더 헤드룸 말고도 조금 더 앞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레그룸이거든요. 다리. 아까도 제가 3열 앉으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3열의 레그룸이 헤드룸처럼 모하비가 가장 여유가 조금 있어요. 근손 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방지턱 하나 넘고요. 네, 이건 좀 부드럽네. 예, 레그룸이 팰리세이드가 798mm 그리고 익스플로러가 842mm 예, 모하비는 863mm입니다. 그래서 레그룸이 비교 차종 중에는 그나마 모하비가 제일 좀 넓은데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예, 방지턱 살짝 넘고요. 으쌰, 네. 그,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디자인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를 그나마 최대한 뒤로 밀 수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각진 디필러 때문에. 그렇고요. 숄더룸인데, 숄더룸도 지금 보면은, 팰리세이드가 1402mm, 그리고 익스플로러는 좀 좁네요. 1298mm, 그리고 모하비는 1415mm로 지금 전체적으로 헤드룸, 레그룸, 숄더룸이 비교 차종인 팰리세이드나 익스플로러에 비해서 모하비가 뭐 아주 뭐 정말 이렇게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아주 조그만 수치지만 어쨌든 간에 모하비가 그나마 조금 더 예, 3열 공간은 다른 차종보다는 좀 넓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예, 디필러가 각진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나마 뒤로 그리고 위로 좌로, 우로 약간씩 여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주행에서는 느껴지는 걸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열에서 느껴지지 않았던 좀 아무래도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느껴져요. 그런데 뭐 소음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고요. 뭐 카니발 같은 경우는 뒷자리에 앉으면 뭐 소음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모하비는 뭐 그렇게 큰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가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힙부분만 시트에 지금 대고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그럴수록 예, 힙부분이 조금 충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얼얼한 느낌이 나네요. 네, 그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뭐 그 폭이나 헤드룸, 뭐 숄더룸 이렇게 폭이나 위 빼고는 레그룸만 좀 공간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좌우 공간이나 머리 공간은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제가 한번 3열도 한번 가볍게 타봤고요. 잠시 후에는 네, 6인승 2열 독립 시트를 한번 타면서 그것도 한번 승차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안 좋은 자리에 앉았다가 가장 좋은 자리에 타는 것 같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 6인승 2열 독립 시트에 지금 앉아서 시승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에는 아까 타서 예, 굉장히 짧은 시간에 타서 리뷰 말씀드리면서 사이즈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좀 어렵게 탔는데 확실히 2열은 굉장히 편해요. 시트가 보통 차들은 그 지금 방지턱 한번 넘어 볼게요. 아까 3열 탔을 때는 예, 장기까지 충격이 올 정도로 점핑 했는데 예, 지금 그래도 확실히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차들은 우선 1열이 가장 편하죠. 특히 이제 운전자가 제일 자세가 편하고 시트도 가장 편하고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그리고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고 혼자 타게 되든 뭐 많이 타게 되든 어쨌든 운전은 무조건 타서 운전을 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시트와 똑같이 옆에다 만드는 게 이제 조수석 시트이기 때문에 조수석도 방지턱만 넣었고요. 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운전석 시트와 함께 굉장히 좋게 잘 만들고 공간도 제일 넓죠.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설륜이라고 할 수 있는 뭐 S클래스나 7시리즈 같이 뒷좌석 전용 자동차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이제 앞좌석이 더 편하기 마련이고 특히 이제 SUV 같은 경우는 1열이 가장 편하고 넓고 그 다음에 2열, 3열 있을 경우에 3열 이렇게 되는데 미니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2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모하비 더 마스터 6인승처럼 독립 시트로 된 경우가 사실 많진 않아요. 기존에는 5인승 아니면 7인승이기 때문에 가운데 시트가 이제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좀 뭐 각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리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 마음대로 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불편이 있는데 지금 이 6인승 같은 경우는 시트 자체가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거리 조절도 내 마음대로 각도 조절도 내 마음대로 그리고 방지턱 하나 더 넘고요. 네, 하나 더 넘을게요.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좀 편하게 쿠션도 만들고 편하게 앉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넓은 좌석으로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가더라도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승차감, 우리가 착화감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시트에 앉았을 때 승차감 및 착화감은 당연히 그 5인승, 7인승보다는 6인승이 독립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량들은 당연히 독립형 시트가 있는 차량들이 똑같은 차를 타더라도 좀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하비 더 마스터 6인승도 2열의 공간은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방지턱도 부드럽게 넘고. 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더 총평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모하비 더 마스터를 아마 구입하고자 하신 분들이 생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레이드 선택하는 것보다 이 몇 인승을 과연 내가 살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5인승, 7인승, 지금 6인승 이렇게 타보고 해본 결과로는 뭐 성인들이라든지 뭐 중학생, 초등학생 정도 자녀를 둔 가족분들이 타기에는 제가 볼 때는 6인승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요. 오히려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있다, 아이가 있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5인승 내지 7인승. 근데 5인승보다는 제가 볼 때는 7인승이 좀 나으실 거고 혹시라도 뭐 비상시에라든지 어떤 상황에 좀 더 인원을 태우셔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트럭 공간도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7인승이 낫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뭐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인원수 인승, 뭐 6인승, 5인승, 7인승 이런 걸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건 역시나 네, 6인승이 가장 편하다
성인이 타도 편하고 아이가 타도 편하고. 근데 카시트는 아이들은 사실 한 명 정도는 당연히 뒤에 태우는 게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옆에 엄마가 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둘이면 아이 둘만 카시트 뒤에 태우고 앞에 엄마 타고 이렇게 되면 케어하기가 또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7인승, 5인승이 나으실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다시 다 마지막에 또 총평 때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6인승 2열 시트는 1열 시트만큼 굉장히 편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또 총평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아비 더 마스터 7인승과 6인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5인승에 대해서 한번 주행도 해보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7인승과 6인승, 특히 이제 실내 시트라든지 편의 장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똑같은 외형, 똑같은 실내 디자인, 그리고 가격도 뭐 60만원 정도씩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큰 차이가 아니다. 그럼 또 동일한 옵션에서 어떤 차종을, 어떤 시트를 가진 차를 고를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5인승을 고를 것이냐, 7인승을 고르실 것이냐, 6인승을 고를 것이냐. 물론 5인승과 7인승은 제가 볼 때는 고르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 두 명이 좀 더 타니까 기왕이면 7인승 사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또 옆에 보니까 6인승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7인승과 6인승은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비싼 것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에 맞춰서 제가 볼 땐 차량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경험해본 결과 7인승은 아이가 좀 어린 아이들이 있으셔서 부모의 케어가 좀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7인승을 구입하셔서 뒷좌석에 카시트도 놓고 어머니도 같이 함께 앉아서 케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녀가 둘일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인승 같은 경우도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있어서 케어하실 경우에 뒷좌석에 함께 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둘일 경우에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아이 둘을 카시트에 태우고 앞에는 엄마 아빠가 탄 경우에 케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어린 경우에, 아이가 둘일 경우에는 6인승보다는 7인승이 좀 나으실 것 같고, 아이가 한 명의 경우다 그러면 6인승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또는 성인같이 약간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자녀분들을 가지고 데리고 계시거나 아니시면은 부모님 모시고 계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6인승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2열 시트가 독립 시트로 되어 있고 편의성이 훨씬 좋고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인승보다는 6인승이 훨씬 그런 안락한 부분에서는 좀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형상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이제 오프로드 같이 생겨서 뭐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거 아니겠냐 하시겠지만 시트가 가장 사람이 탔을 때 밀접하게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의 편의성에서는 당연히 6인승이 독립 시트가 되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인승이 가장 안락하고 편하게 타시기에는 좋지 않으실까. 그리고 3열에 승하차 하기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 7인승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6인승이 가장 낫지 않을까. 당연히 뭐 차가가 비싸니까 제일 좋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2열, 3열 위주로 타보면서 느낀 결과, 그리고 작동도 해본 결과 약간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6인승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하비의 전체적인 뭐 주행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편의 장비라든지 이런 성능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리뷰를 해드렸던 차량에 대해서 시승기를 한번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 오늘 안내해 드린 것처럼 6인승, 5인승, 7인승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가족 구성원에 맞춰서 차를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아정차의 모하비 더 마스터 7인승과 6인승 시승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테크 인터뷰의 스페터 킴이었습니다.